계속 이어서 모차르트 소나타 8번을 해보겠습니다. 쾌일 넘버로 310번. 그 원전 악보는 약간 번호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태림 출판사 버전이기 때문에. 감사합니다.
직장이었고요. 사실 요거는 오늘은 처음 치는 거고, 얼마 전에 다국어 도서관 안디아모에서 한번 본의 아니게 원래 한 곡 정도 들려드릴 예정으로 갔었는데, 이제 거기 피아노도 잘 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이제 화답식으로 한 곡 그러면 들려주셔라 이렇게 했는데, 어쩌다 보니까 피아노 배틀식으로 해서 요 곡도 한번 약간 옛날에 치셨던 거를 치셨어가지고,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칠 테니까 그러면 최근에 연습하는 걸 다시 들려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피아노 배틀식으로 해서, 사실은 두 곡씩 치고, 사실 둘 다 월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월강 3악장도 한 절반 정도 쳐봤고, 그 똑같은 곡으로 그렇게 재밌게 놀았었는데, 사실 이제 8번은 지금 처음 쳤지만, 원래 제가 소나타 7번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너무 못 쳤어가지고, 사실 좀 전에 8번 처음 쳤고 요거를 연습했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악장은 넘어가고 1악장만 할 거예요.
대단히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너무 영혼 없이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영혼은 들어갔지만 테크닉이 약간 그렇고 여기 한 군데 잘못 쳤던 여기 샵이 안 들어가 있었네요. 여기 어쨌든 어떤 부분이냐 요걸 쳤는데 뭐 이렇게도 쳤었던가 본데 요거 잘못했을 거. 네. 숙제권 다시 한번 이것만 열면 이게 그냥 화단이 아니고 리얼 숲이라는 게 진짜 원래도 공기 이렇게 환기 이런 데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었지만 혼자 막문 열고 있고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서울 살다가 구리 살았을 때 공기가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구리 살다가 또 여기로 오니까 또 다르고 더군다나 바로 문만 열면 숲이고 되게 시원하고 네 감사하네요.